울산 지역 특산품인 배와 단감 재배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 밀려드는 수입 과일로 인한 소비 감소가 원인으로 참다래와 블루베리 등이 대체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문화방송의 조창래 기자입니다. 4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과수원에 참다래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는데 지금은 꽃망울을 하나 둘씩 맺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감나무 과수원이었지만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자 7년 전 참다래 농사로 전환했습니다. 키는 감보다는 수익이 월등히 좋습니다. 좋고 또 일도 편하고 팔로도 좋고 그래서 재장통도 좋고 그래서 키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바로 옆 배 과수원도 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참다래 농사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이 시장을 장악하며 국산 과일 소비가 줄면서 수익성도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울산 지역 배 재배 농가는 지난 2000년 1,700여 개 농가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100여 개 농가로 급감했습니다. 배 재배 면적 역시 지난 2000년 1,560헥타르였지만 지난해에는 800여 헥타르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농촌 지역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손이 많이 가는 배 재배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울주군은 블루베리와 참다래 재배 면적이 해마다 늘어 현재 1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며 이들 재배 농가에 각종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와 단감으로 대표되던 울산 지역 원예 농업이 고소득 작물 재배가 확대되며 품종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